네, 긴급 분석 시간입니다. 조금 전이죠. 대출 한도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민 가계, 취약한 가계 빚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까지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임진 가계부채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가계부채가 연소득의 1.5배에 달하는 다소 심각한 상황에서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거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주택자가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까다로운, 비교적 까다로운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대책, 대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가계부채를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그 시장이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도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가계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구입이라든지 또는 생활비, 또 사업비, 또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이제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가계 대출 자체뿐만 아니라 또 소득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고 또 자산 가치라든지 또 부동산 같은 그런 담보 가치와도 상당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이렇게 단순히 금융적인 현상으로 보고 이렇게 대출 규제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평가해 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여러 고심 끝에 나온 이번 대책 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핵심 내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 전망치보다 0.5에서 1%포인트 낮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제 명목 소득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추세 과거 추세에 비해서 0.5에서 1% 포인트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명목 소득으로 하면 한 5% 되는 거고 과거 추세치는 한 8% 되니까 좀 더 가계부채 연착륙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디테일 산정할 때 좀 더 까다롭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복수의 주담대를 갖고 있는 차주의 경우에는 두 번째 주담대에서는 만기 제한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전에 나왔던 조치이긴 하지만 투자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LTV DTI 규제를 10% 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더 띄는 것은 기존에는 이제 작년 1년 정도의 어떤 소득만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1년 동안의 소득만 봐가지고는 그 소득이 안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작년 한 해 유달리 그 소득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책에 들어와 있는 것은 최근 2년간 소득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장기 대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소득 정보를 갱신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장기 대출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장기 대출 경우에도 대출 신청할 때 소득만 알려주고 그 뒤로부터 한 10년 이상 정도 되면 사실 소득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정보가 갱신이 안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도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상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디테일 도입 이후에 신규 대출분부터 이제 규제를 적용을 하겠다든지 또는 기존 주담대 단순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신디테일 적용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일시적 이 주담대에 대해서는 도입을 유예하겠다라는 이제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DSR 관련돼서도 대출 한도를 이제 정부가 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출 한도를 이제 해당 금융회사가 차주 그룹별로 감당 가능할 DSR 수준을 산출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환 능력에 맞게 그 대출 한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 시행 시기도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5%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주택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일단 시장에 준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최근에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부동산 대책, 주택 대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된 것들은 상당히 이제 다주택자 또 투자 목적의 주택을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2월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여느 때와 다르게 강력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는데 금리가 오르면 사실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뭐 가계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얼마나 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미 연준이 금년하고 내년에 이제 전망하기는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언제 인상을 할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어떤 상황 또 대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인상 시기는 이제 결정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인상 자체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금리 역전이 한미 간의 어떤 금리 역전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장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금리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의 폭이 커질수록 외국인 자금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제 지속되고 있지만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 채권시장까지 금리 역전 때문에 자금 유출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단기적으로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경제 상황이 올해 한 3% 또 이제 물가도 한 2%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금리를 올릴 여건은 충분히 이제 무르익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그 시기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북핵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한 번 올리고 마는 그 어떤 이례적인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기조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어떤 기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을 잘 포착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그야말로 저금리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서민 기업 금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번 대책으로 증시나 부동산, 채권 등 외국계 자금의 국내 흐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난 이제 수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고 큰 폭 금리 인하 있었고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됐는데요. 이제는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저금리 시대는 이제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서 예외가 되진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한은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든지 시장 금리가 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는 잘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미 연준이 더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더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좀 대비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차입 비용 자체를 좀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자체가 어떤 상환 부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 돈은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가계도 이제 자신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어떤 재산 상황들을 보고 현금 흐름 측면에서 이제 지출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될지 그리고 자산 또 부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어떤 자산 부채 사이드의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기업들도 이제 좀 더 수익성이 높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을 차입해서 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약간의 수익성을 내던 이제 프로젝트는 할 수는 없을 거고 좀 더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도 이제 금리 상승기가 되면 가게나 기업이 정말 이 상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능력들을 좀 더 꼼꼼하게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증시나 부동산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책 자체가 가계 부채에 관한 대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증시나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또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이 이제 같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면서 좀 더 이제 자금의 흐름들이 좀 더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자산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그리고 금융시장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임진 가계부채센터장 말씀 함께했네요.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